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시간 백반장입니다. 오늘 바람도 선선하고 하늘도 맑고 참 기분 좋은 봄날씨인데요. 하지만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외출하실 때 꼭 마스크 잊지 마시고요. 집에 계실 때는 가습기를 틀어서 실내 습도를 40에서 50% 정도로 유지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태영호 역사 문제 소신대로 말해 여러분의 생각은 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찾아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네, YYYC님, 정치인이 소신 발언이라는 명분으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발언을 해놓고 정당화하려는 건 정말 무모한 북한식 돌직구다라고 하셨고요. MIRR님, 우리가 전체 국가도 일당 독재 국가도 아니고 왜 입을 막나라고 하셨습니다. 소신 발언을 막는 건 독재 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댓글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두태아빠님, 누구나 역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입장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는 더 그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우권님, 북한의 체제와 교육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김구 선생님을 북한에서 교육받은 내용으로 폄훼하는 건 이중잣대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서 함께 소통해주세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